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영 아니네요. 많이 흐리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흐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일단 집 자체가 예쁘고요. 저번 주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 MBC, 이제, MBC라고 말해도 되나요? 예, M 방송국에서, 구해줘 홈즈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양평 지역에 전원주택을 구하는 의뢰인들의 이제 의뢰를 받아서 매물을 소개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저 주택이 방송에 촬영이 됐던 매물입니다. 굉장히 예쁜 매물이고요.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할 매물은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이 주택입니다. 저 이제 촬영에 나왔던 저 주택은 아무래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 매물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내부 구조만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럼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131평, 그 다음에 도로 지분 23평 별도로 있고요. 건물 연면적이 43평입니다. 네, 그리고 준공연도는 2019년 5월에 준공된 이제 1년 되는 그런 건물이고요. 주구조 일반 목구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남향입니다. 정남향으로 일조량 정말 좋고요. 방 3개, 욕실 2개, 그다음에 가스보일러, 지하수, 정화조.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용문면 소재지 이제 차량 16분, 그다음에 조현초등학교 유치원 차량 7분, 경의중앙선 용문역까지가 이제 차량 18분 거리로, 뭐 용문역 면소지지하고는 조금 그래도 한 15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주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용문에서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그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그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꽤좀 대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굉장히 이쁜데 주변에 보면 용문 산자락 해가지고 날씨가 흐린데도 그냥 멋있네요. 네, 공기 굉장히 좋고요. 본 매물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시면 본 주택의 우측은 이제 세라믹 사이딩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은 대리석 마감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뭐 원목 마감도 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펜스도 약간 특이하죠. 목재 데크입니다. 목재 펜스입니다. 목재 펜스인데 굉장히 좀 두꺼운 원목으로 펜스를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일치되게 이렇게 옆집하고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튼튼하게 다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마당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에 또 안전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우선은 외관부터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장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문이 있어요. 출입구가 있어요. 저쪽을 제외하고는 마당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관으로 가는 여기 보면은 대리석으로 또 디딤석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튼튼하게 보이고요. 여기 또 수도 계량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 잡석으로 깔아져 있는 부분 우측에는 이렇게 벽돌로 마감된 요 부분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주차 이쪽에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또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전기 계량기도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주차를 이쪽에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군데군데 이렇게 조경수 해 놓으셨는데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용량 충전 가스통 보이시고요. 우측에는 또 야외 수도가, 그다음에 자 여기 옆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분배기랑 이렇게 보일러실 아담하게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네,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이제 우측에 여기 화단 이렇게 지금 화단 자리로 좀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고. 요쪽은 데크를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데크가. 예, 요쪽이 이제 거실하고 출입하는 쪽인데, 데크가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벽돌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까지는 다, 주택의, 주위로 해서는 잡석으로 다 포장이 됐고요. 이제 메인 앞마당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메인 앞마당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요 부분은 지금 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사이드에 이렇게 또 자갈로 마감된 화단으로 꾸며놓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작나무도 있고요. 네, 여기 또 수도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또
이렇게 단풍나무인데 주변에 또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또 이쁘장하게 예, 이렇게 또 세팅을 해 놓으셨고, 이쪽에도 잡석 또 포장해 놓으셨고요. 저기 정말 아담한 텃밭이 있네요. 지금 상추가 예,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텃밭 요 정도만 돼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또 임의적으로 늘려도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 마당 메인 마당을 보시면 네, 잔디 부분, 그 다음에 정원 부분, 화단 부분 이렇게 딱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외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확실히 좀 방송 출연할 만한 네, 그런 집이네요. 물론 요 집은 나오진 않았지만 예, 바로 옆집이 나왔는데 저는 요 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로 또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빠르게 현관 쪽으로 해서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정말 이뻐요. 네, 다시 현관 앞에 왔습니다. 아, 현관 자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시면 자 우측에 이렇게 약간 다크 그레이 톤으로 신발장 넓게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이 뭐 일반적으로는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원목으로 또 굉장히 튼튼하게 예, 이렇게 굉장히 튼튼해요. 묵직하고요. 이런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우측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이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 다 브랜드 가구로 다 지금 세팅을 해 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식탁 갖다 놓으셨고요. 자, 우측에 여기가 이제 세탁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세탁실이 같이 있네요. 네, 같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메인 조명이라기보단 핀 조명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좀 은은하게 예, 그렇게 좀 조명 효과를 내는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신 것 같고, 벽면 전체도 화이트 톤에 지금 타일로 전체가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제 환기가 잘 되게끔 창문 또 주방에 창문 빼셨고, 예, 3구 인덕션도 매립되어 있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브라 수전인가요? 예, 이렇게 또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 거실하고 또 이렇게 뚫린 예, 이렇게 음식 뭐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블랙 모던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네, 주방 보셨고 이제 바로 좌측에는 자 거실인데요. 지금 이렇게 가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구 세팅까지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갖고 보시면 자 이쪽은 아까 이제 아까 그 마당으로 출입하는 그쪽. 보여드릴게요. 아까 들어오셨는데 수도가 있고 이제 보일러실 있는 그쪽 있잖아요. 예, 이쪽으로 통하는 약간 제가 데크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등이 이렇게 있네요. 예. 등 같은 부분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예,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되게 좀 약간 센스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은은한 그런 조명이 아무래도 내부 인테리어 자체가 컬러가 화이트 색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 환하게 느껴집니다. 네, 조명이 많진 않아도 환하게 느껴지고요. 여기도 또 우측에 창 넓게 네, 조망권을 위한 딱 산이 바라보이죠. 그림 같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이 이렇게 액자 같이 창을 넓게 빼셨고 여기가 이제 메인 창이고요. 메인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메인 창 네, 위에도 또 넓게 굉장히 공간감을 좀 넓힐 수 있게끔. 그리고 2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계단 쪽에도 이렇게 또, 예, 뚫어 놓으셔가지고, 저기 또 2층, 이렇게 보시면, 네, 2층에서 또 이따가, 1층을 내려다 보실 건데요. 구조가 약간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굉장히 좀, 설계에 많이 좀 시간을 투자하신 것 같아요. 설계에 좀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거실, 굉장히 넓은 거실 보셨고요. 현관 들어오셔서 이제, 네, 좌측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안방입니다. 네, 안방인데 저기도 창을 앞마당 쪽으로 창을 이렇게 예, 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수전이 있는데 개수대가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 변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일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여기 간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은은한 예, 역시 은은한 그런 조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측에는 붙박이장, 네, 화이트톤의 붙박이장. 그 다음 또 우측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샤워실이 되겠죠. 네, 샤워실과 변기를 딱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이런 건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타일이 또 다릅니다. 타일이 또 달라요. 여기 약간 밝은 타일, 그다음 변기 쪽은 약간 어두운 타일.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짠. 네, 바로 계단 및 창고입니다. 계단 및 창고로. 원래는 이게 거실에, 근데 또 안방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하여튼 좀 특이해요. 메인 안방에 뭐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계단 및 창고도 있고, 그다음 욕실도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 넓은 방 이렇게 보셨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그다음에 욕실, 넓은 거실과 주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은 아까 보셨겠지만 주방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면 두닷 브랜드의 가구를 다 세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1층 보셨고요.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뭐 원목 시공되어 있고요. 올라가다가 1층 한번 내려다 보고요. 예, 이렇게 보이죠? 뚫려져 있어가지고. 자, 돌아서, D귿자로 돌아서 올라가시면, 이제 2층 올라오셨는데요. 아,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창은 두 면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아담한 방이고요. 여기도 지금, 두닷 브랜드 가구도 여기다 세팅해 놓으셨고, 전체적으로 예, 밝은 느낌의 그런 예, 방이고요. 예, 아담해요. 자, 나오시면 또 우측에 여기는 욕실, 2층의 욕실이고요. 예, 이렇게 여기도 이제 변기와 샤워 부스가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리로 많이 하는데 예, 또 가벽을 세우셔가지고 예, 딱 절대적으로 딱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간접등 같은 거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예, 잘 되어 있고 조금만 가시면 우측에 예, 2층의 방. 요 방은 조금 넓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가거나 뭐 시스템 헹거 예, 시공하셔도 되고요. 붙박이장이 들어가면 딱될 그런 자리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보일러 분배기예요. 보일러 분배기고 요 팬트리 공간으로 좀 쓰기 딱 좋은 네, 공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 예, 2층에 조금 그래도 넓은 방이었고, 아까 그 1층에서 올려다 봤던 그런 공간인데요. 2층에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또 원목으로 이렇게 수납장 다 짜셨어요. 보시면 아이들 놀이방 뭐책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서 책도 읽어도 되고요. 근데 요 부분이 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아이들. 위험하고. 2층에서 내려다 보는 1층. 네, 이런 뷰가 나오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거실, 뭐, 좁은 복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은, 구독, 네,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용문에서 그래도 가장 좀 유명한 단지 내에 있는 예쁜 주택, 이렇게 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비 오는데 또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